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톱이 초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저기 우체국.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야, 몇 년 만인지를 가늠하기 힘든데요. 5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 우체국을 진행을 하면서 그 수많은 제자들의 사연을 듣고 선생님도 그 사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도 참 숙연해지고, 아, 우리 제자들이 정말 이런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도 무언가 좀 더 큰 에너지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저기 우체국 첫 번째 사연. 울산에 사는 예비고3 여학생입니다. 제가 중1 때부터 예체능을 했었는데 고1 2학기 때 부상으로 인해서 그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예체능을 했다 보니 고1 때 성적을 챙기지 않았었고 남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었기에 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1부터 시작했다면 전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남들보다 100배 넘게 노력해서 고2 첫 중간고사 때 평균 3등급이라는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스를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지금은 2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대학 상담을 하다 보면 1학년 때 성적 때문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안 챙긴 성적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라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아직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그리고 뭐 첫 줄부터 좀 안타깝죠. 자기가 좋아하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부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예체능이라고 했지만 아마 예능 쪽보다는 체육 쪽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끔씩 강의에서도 우리 예체능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예술을 하거나 뭐 그게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간에 체육을 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지켜보면요, 어떨 땐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뭐 운동을 안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예술, 뭐 선생님이 그림을 막 집중적으로 그려보진 않았지만 음악을 했잖아요. 악기를 배웠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이거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엄청난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와 더불어서 인내의 시간을 분명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 악기를 배워, 뭐 기타를 칩니다. 처음에는 막 호기롭게, 나 기타 배우면 잘 칠 수 있어, 멋지게 연주할 거야, 많은 관중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런저런 계획을 섭니다. 막상 기타를 배워요. 약간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가락을 그러니까 부러뜨려 버리고 싶어서 되게 뜻대로 안 돼요. 분명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은데 왜 내 손가락은 이렇게 짧아서. 그 다음 선생님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 새끼손가락에 힘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주를 할 때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힘들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 곡을 연주하고 싶다, 혹은 내가 만든 노래를 실제로 내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하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찾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우선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드러나 있는 거 보면 부상으로 인해서 꿈을 접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는 건 경이로운 거죠. 예를 들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을 뭐 뛰었건, 뭐 아니면 무슨 뭐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윗몸 일으킥을 하였건, 아니면 웨이트를 할 때 그 견디기 힘든 그 무게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식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참거나. 이건 대단하죠. 그 경험을 좀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체능을 거의 투혼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운동할 때 들었던 그 노력의 절반만 공부에 쏟아도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야, 난 운동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 난 그림 안 그리고 뭐 음악하지 않고 난 공부만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운동보다 공부가 되게 쉬운 것처럼, 뭐 그림보다 음악보다 공부가 되게 쉬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뜻이 아니고 운동할 때 쏟았던 노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노력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요. 그 노력의 절반 정도의 투지와 투혼을 이제 공부로 옮겨오면 지금 보세요. 시작부터 3등급이 뭐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 다음에 2점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경이로운 거죠.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제자 중에 몇 년도였냐면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확실히 기억나는 게 8월 달에 그 당시엔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 아직도 기억나. 일요일 날 저녁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조교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교무실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왔는데 그냥 추리닝 입고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입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상당히 좀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래. 앉아봐. 이야기를 듣다가 오 잠깐만 이 친구 할수 있을까? 8월 달인데 생활과 윤리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목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시키신 걸 진짜 충분히 해 나갈 본인한테는 그런 열정이 있다. 왜냐면 본인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만 잡아주면 자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0문제를 주든 200문제를 주든 다 따라가겠다. 그 친구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냥 2등급 이상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생활교육이 아예 처음이었거든요. 생윤이란 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당시에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 메달까지 땄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 체육대학교 가기 위한 점수를 쭉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실기는 괜찮은데 괜찮은 정도 아니죠. 뛰어난데 성적만 챙기면 되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생활관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선생님한테 매주마다 과제를 했냐 안 했냐.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파이널이 근접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 주는 과제가 모의고사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노베이스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집을 풀라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째로 그냥 외워버릴 자신이 있다. 그래서 문제지 하나를 정해주고 그 당시에 선생님의 기출문제지 정해주고 자 이번은 여기까지 풀어와라. 한 100문제 150문제씩을 계속 주고 오답 정리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걸 100%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힘은 진짜 이 친구가 공부를 운동하듯이 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어떤 코치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니까 그냥 그거를 믿고 쭉 따라오더라고요. 상당히 선생님도 고무적이었고, 야, 진짜 운동하는 친구들은 정말 무섭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갑자기 이제 올림픽 얘기. 올림픽 정신. 나는 그냥 참가에 의미를 둔다. 이거 아니죠. 이 사연을 쓴 친구도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본인이 운동에서 비록 어떤 성과를 뚜렷하게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부상을 통해서 본인이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 운동했을 때 경험했던 것을 공부했으면 충분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고3 올라와서 할 텐데 선생님은 이 친구가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부상당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시를 위한 운동 말고 예를 들면 좀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정해서 좀 땀을 쭉 흘릴 수 있는 왜냐면 본인이 땀 흘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는 대학 가서도 비록 전공을 아주 바꾼다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운동해왔던 것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겠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운동을 직접 할수 없다 하더라도 운동을 코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더 자기가 익숙한 분야에 학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자격증도 취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종목인지 알았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선생님도 다양한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좀 당장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트레이너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붙고 2차 시험이 있었는데 2차 시험 기간이 선생님의 개강 기간이랑 다 맞물려가지고 아직 시험을 못 봤어요. 일단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막상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선생님이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그냥 트레이너가 해주는 얘기를 아 저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해서 그 동작을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을 준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의 명칭, 그 다음에 근육의 부위, 그 다음 뭐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익히는 거 말고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뭐그 영상 보면서 강의 보면서 준비했던 그 기간이 상당히 선생님한테 소중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 가서도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취미로 계속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민 해결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좀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조언도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시 제도는 좀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수시 제도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연만 딱 봤을 때 어떤 전형이 어울릴 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당장 볼 수는 없는데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수시가 여의치 않으면 정시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만큼의 태도와 자격을 갖췄다고 선생님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정보 가지고 선생님이 야 수시로 올인해라 뭐 정시에 몰빵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 제도는 좀 더 알아보고요 정시로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만약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수시 제도가 그런 전형이 없다 하더라도 고3 때 남기간이 아직 충분하잖아요. 선택 과목도 지금 적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달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더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따로 사연을 보내보고요. 정시로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데 운동할 때처럼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운동할 때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한다.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체중 감량을 위한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몇 킬로 뺀다.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모임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주 영리한 계획을 세웠던 그 경험을 살려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좀 땀을 흘릴 수 있을 만한 운동도 병행하면서 근데 그 운동을 병행해달라는 얘기는 고3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쌓아달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정도의 친구는 이미 체력이 충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운동에 있어서 부상 때문에 운동을 접었던 기억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운동을 좀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 하던 운동이 아니라도 뭐 잠깐 조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진짜 뭐 부상이 무릎 부상을 당했다 그럼 조깅이 힘들면 어떤 스트레칭 다른 운동을 통해서라도 분명 본인이 운동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자존감 낮추지 말고요. 이제 마지막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이건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좀 필요한 친구인 것 같은데 제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무슨 말이면 이미 되게 많은 걸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이 짤막한 사연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글도 잘 씁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표현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어떤 칭얼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누군가가 자기가 아닌 누군가가 그 얘기를 좀 자기한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중에 참 어떤 모습으로 내년에 선생님과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고 궁금한 친구였고요. 자, 자존감을 낮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난 자존감을 낮추지 말아야지 난 자존감을 낮추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과를 일단은 3월 학력평가로 잡고 그 3월 학력평가에서 뭐 과도한 욕심보다는요 아 내가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구나 즉 1학년 때는 놀았지만 놀았다기보다는 1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1학년 때 것을 2학년 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나름의 성과가 있었구나 이걸 3월 학력평가에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월 학력평가에서 입증을 하고 너무 큰 스트레스보다는 아 봐라 내가 1년이 충분치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다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혹은 어떤 영역에서는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노력해서 1년을 분명히 이걸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운동하는 친구들은 항상 증명해내잖아요. 이게 자신의 몸이 됐든 아니면 기록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3월 학평, 4월 학평, 뭐 6월 모의평가 등등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꼭 선생님한테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번 사연은요. 전북에서 고3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또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대단하다. 참,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미 적어줬어요. 본인만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모든 학생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쌤. 저는 전북에 사는 적자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 모두의 고민일 것 같아요. 18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대학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올해 2025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가게 되고 대학 졸업 이후에 대해서는 감도 안 잡히고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즘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대학이 끝이 아닌데 제 가장 가까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에너지로 삼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고 고민이 많네요. 인생 선배이시고 여러 경험들을 겪어본 적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추신 PS, 저 초적쌤 강의 정말 열심히 듣고 제 성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건 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디가 포인트였냐. 그래요, 회의감이라는 말이 딱 들었습니다. 회의감. 아, 그럴 때 있어요. 해서 뭐하나. 근데 지금 이 감정이요, 고민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것과 그 매칭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의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공부해서 뭐하나, 요 느낌이 들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의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성적도 잘 나오고, 근데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지금 이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목표라고 하는 걸 너무 달락달락 끊어가고 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는. 아,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자, 대학에 간다고 치자. 일단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 최고의 목표는요, 뭐였냐. 이것도 제주도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다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섬탈출이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섬탈출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했지만, 나는 대학 생활은 반드시 섬에서 벗어나서 서울 가서 하겠다. 그것도 어떤 목표였냐? 정말 누가 들으면 아주 유치한 목표였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밴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도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음악 자체가 워낙에 뭐 속된 말로 빡센 음악이에요. 락 음악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비메탈 그러면 당장 막 거부감이 생기는 그 막 후탁후탁후탁 이러면서 막 뭐 보컬의 목소리는 막 쇳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뭐 기타 두 대가 와서 막 경쟁하듯이 막 불꽃 튀는 연주를 하고, 드럼은 막 미친 듯이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나는. 근데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 음악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적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섬에서 벗어나야, 제주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제주도 좋죠. 살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좁으니까 그 안에서 음악 활동을 할 때 선생님처럼 빡센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울에 가. 사람이 북적북적 많아. 대학생들도 많겠죠. 아, 그 중에 밴드 하나 못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섬탈출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음악하려고 서울 올라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당시 선생님 입장에서 명분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할 명분, 가장 좋은 명분은,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학 갈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갈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 그럼 대학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 그럼 이제 취업을 하겠죠. 그럼 취업해서는 또 뭐 이래저래 일을 하겠죠. 자신의 전문성을 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달락달락 지어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재는 공부, 공부를 통해서 대학 가면 또 대학 공부, 대학 공부를 해서 취업하면 그냥 일,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단조롭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대학 가서도 음악 활동했고, 대학 가서도 강사 생활을 했었고요, 대학 가서도 좋은 친구들과 많이 만나면서 여행도 다녔고, 대학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의 종교가 불교란 말이에요, 대학 가서도 어쨌거나 절에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해봤고, 뿐만 아니라 뭐 이 봉사활동도요, 뭐 농촌 봉사활동도 가봤고, 아니면 진짜 자발적으로 어디 이제 봉사활동 신청해서 가본 적도 있고, 그 다음 뭐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그렇게 대학 가면 대학에서 졸업을 위한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아,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대학에 갔어. 대학 가서 학점도 따면서 내가 뭐 악기를 배워본다, 가능하죠. 그 다음 내 전공과는 상관없지만 배우고 싶은 언어, 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 사연을 쓴 친구도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혹은 다른 언어를 지금도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언어들의 확장,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진짜 뭐 학원을 다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요새는 하도 너튜브 영상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다, 독일어를 배워보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한번 정말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둑이거든요. 조용하게 정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골몰하는 거. 야, 이게 한 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이 늦었다기보다는 지금 바둑을 배우기에는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요. 생각보다 인생은 다채롭고 재미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요. 가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설레요. 저 여기서 설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 회의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해서 뭐 하나라기보다는 대학을 가는데 그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를 좀 달리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설렘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실제 경험했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대학에 갔어요. 처음엔 음악하고 싶었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가능한 거구나. 당연히 음악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장 좀 안타까운 면은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이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 인강으로 만나는 친구들 뿐만 아니고 당장 고3이나 수험생은 생활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뭐 공부 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자발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 대학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도 뭔가 막 쫓기면서 그 다음은 취업해야 된다, 취업하게 되면 돈 벌어야 된다, 돈 벌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정도 일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 차도 한 대 사고 나중에 더 가면 뭐 집도 사고 이런 목표도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렌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스스로 일궈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엄청 설레요. 아니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땄을 때, 아니 운전면허증만 해도 그래요. 운전면허증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대로 쉽게 따는 친구도 있겠지만 몇 번의 탈락, 고배를 마시면서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주차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등등을 느껴가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친구도 설렘이라고 하는 걸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설렐 게 뭐가 있어? 아예 뭐 수험생이 뭐가 설레? 설렐 게 많죠. 일단 대학 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냥 나는 대학 간다 이게 아니고 특정한 대학교가 목표일 수 있겠지만 그 특정한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 제자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이게 뭐 서열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대학 본다면 명문대학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냥 명문대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명문대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 아, 다 좋아요. 우와, 너 이 대학 다니는구나. 다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명문대를 가면 가장 좋은 장점, 패배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배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데 뭐 안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왜냐면 선배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입증했어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갔어요. 뭐 로스쿨을 진학하고 싶어. 근데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다 로스쿨을 가더라고요. 이런 느낌. 뭐 CPA를 준비해요. 뭐 공인회계사 준비하는데 선배들 중에 누가 합격했대? 누군 붙었대? 누구 어땠대? 누구 어디 뭐 들어갔대?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면 패배감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이런 게 생기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삶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설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이란 말 쓰잖아요. 졸업. 원래 졸업이란 말은 그냥 뭐 학교를 졸업할 때 거의 대체로 쓰지만 졸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부과됐던 과업. 당연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걸 졸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해서 학위를 받죠. 너는 이 영역의 뭐 학사다, 뭐 경영학사다, 법학사다,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대학 가면 다 졸업하던데. 아, 그렇죠. 대학 가면 다 졸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학점이 아주 우수하든 아니면 자기 욕심에 못 미치든 상관없이 그걸 채워야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업을 했을 때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는 남들 때고 다 그냥 대학 졸업해. 근데 그 졸업한 사람 중에 100%가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패배의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설렘이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과업을 완수했다. 일단 벌써 박수를 받아야죠.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을 간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미션을 컴플릿 한 거예요. 미션 컴플릿.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다채롭게 만드는 거죠. 내가 대학에 갔다 정도가 아니라 난 고등학교도 졸업했다. 엄청 큰 거 한 산을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18년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아 선생님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다 졸업하는 건데.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걸 해낸 거잖아요. 중학교 3년은 졸업 안 했습니까? 졸업했죠. 아무나 졸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내가 중학교를 어떻게 졸업했을까? 야 생각해보면 진짜 개근상도 받았네. 야 나 잘했네.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잘했는데. 아 이거 누구나 다 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개근했어요. 야 이거 잘했네.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경험과 성장을 18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 설렘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남이 부여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설렘을 가져야지. 또는 난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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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설레는 거 아니죠.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왜 기대감이 좋은 거냐. 목표를 너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락달락 지어버리면 대학생활 4년 내에 예를 들면 나는 취업이 목표다. 그럼 그 목표가 너무 멀잖아요. 너무 머니까 설렘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아기자기하게 목표를 쪼개놓는 거예요. 당장 나 이게 자격증 하나 따야지. 당장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이 만약에 해외여행이다. 그러면 그 여행지의 문화나 언어를 내가 좀 배우고 갈까? 그래서 그 미션 컴플릿을 계속 해나가시면 엄청 인생이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멀티플레이가 얼마든지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대학생이면서 나는 뭐 밴드 활동도 하는 선생님은 이제 대학 때 보컬이었으니까 이제 보컬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과외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누군가의 선생님도 하면서 봉사활동하러 가면 어이 대학생 이렇게 안 불러요. 어이 누구시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육봉사하러 갔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아마 이 친구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혹시라도 배웠다고 한다면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자기가 속한 집단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다채롭게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각의 집단 내에서 자기 위치가 있어. 학교를 가면 난 대학생이야. 집에 오면 난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야.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난 친구야. 그러면 자기가 속한 그 집단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한번 충실해 보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집에 가면 최고의 딸이 돼보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일 수 있고요. 친구 만났을 때도 난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가 돼보겠다. 학교 가면 자랑스러운 학생뿐만 아니라 난 누군가의 또 후배고 누군가의 선배고 누군가의 동기면 그걸 내가 다채롭게 엮어가지고 좀 설레낼 수 있도록 최고의 친구라고 칭찬받고 아 진짜 얘는 진짜 최고의 후배야. 얘는 최고의 대학생이야. 난 최고의 제자야. 또는 만약에 뭐 과외를 한다고 칩시다. 아 최고의 선생님이야. 이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를 쪼개고 쪼개고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8년밖에 안 산 걸 누군가는 아주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 사람 여기 있죠. 근데 선생님도 부러움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누군가가 시간을 되돌려서 고등학교 때로 가봐라 자신 없습니다.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자신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뤄놓은 성과 생각보다 뭐 별로 없어요. 누가 얘기해주면 이제 제자들은 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진짜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되게 나름 그냥 나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친한 지인들은 네가 평범하게 살았다고? 야, 너는 진짜 대학생 때 가지가지 하지 않았냐. 그 말이 딱 맞아. 진짜 가지가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 좋은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근데 가지가지 하는 게 그땐 그렇게 재밌었어.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대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그렇게 다채롭게 무언가에 설레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또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대학교에 돌아간다면 오히려 잠깐만 대학교에 돌아간다면 정말 공부만 푹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당시 돌아가면 그만큼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과 열정적으로 만나면서 다채로운 관계를 맺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글을 써준 참 이름을 부르고 싶다 진짜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회의감 이런 단어를 바꾸자. 뭐로? 설렘으로 바꾸자. 설렘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함은 설렘이 될 수도 있지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서 아 이거 해서 뭐해? 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해서 뭐해가 아니라 해서 뭐하긴 뭐 할 수 있는 건지는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내면의 힘도 더욱더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진짜로 뭐 이 친구가 지금 종교를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활 생활하면서 종교를 갖는다는 건 또 다른 세계와의 또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마지막 조언은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그 지위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성취자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즐길 때도 그게 취미활동이 됐든 아니 하다못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냥 들리는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찾아 들어본다. 이 장르에 대해서 한번 좀 내가 깊이 있게 파본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미션 컴플릿이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런 장르의 음악을 좀 구분하게 되었어. 한 가수, 한 밴드의 음악을 이번 주 내내 파보겠어. 그러면 이게 상당히 되게 깊이 있게 듣게 되고 나중에는 이 가수가, 이 밴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대학 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음이 좋은 겁니다. 무엇이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공부법에 대한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보내줬냐? 충청남도 고3 남학생입니다. 내신을 최적샘과 열끝으로 1등급이 나온 적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선생님도 감동적입니다. 이게 1등급이라고 하는 게요, 수능 1등급, 예를 들면 사회문화 수능 1등급은 14만 명이 본다 그러면 1등급도 몇천 명이죠. 근데 학교 시험은 상황이 다르죠. 특히나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선택자가 좀 적으니까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한 반에서 경쟁을 한다. 1등급 쉽지 않습니다. 1등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수능도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보려고 하는데 정치화법 공부를 수능과 내신 공부는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화법 공부는 수능과 내신 공부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게 사연이자 딱 선생님이 안 그래도 이걸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했던 거예요. 이거는 딱 이 친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내신, 선생님은 그 내신이란 말을 그렇게 썩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내신 이러는데 선생님은 꼭 최적이라는 사람은 학교 시험 대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시험 대비. 왜냐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요, 그 내신은 무슨 뜻이냐면 학교에서만 보는 게 내신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내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회사를 다니셔. 그럼 회사 안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평가, 그게 하나의 성과이든 업적이든 예를 들어 어떤 판매하는 부서면 한 달에 몇 개를 팔았다라든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평판, 이거 전부 다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신 대비라고 하면 학교 시험 대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의 평판도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해, 이 친구는 정말 믿을만해. 그래서 선생님은 내신이란 말을 왜 잘 안 쓰냐면 내신, 등급 너무 복잡하죠 원래는. 근데 그냥 편의상 내신,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몇 등 했는가, 저렇게 요약을 하자면 학교 시험은요 누가 내요? 당연히 담당 선생님께서 내시죠. 학교 선생님께서. 근데 수능은 누가 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냅니다. 그러니까 출제 자가 다르죠. 두 번째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은요 중간고사를 치러 1차 지필평가를 보는데 시험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전범위로 볼 때도 없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차 지필평가다, 1학기 중간고사다 라고 한다면 한 4분의 1 정도, 혹은 진도를 빨리 나가도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만.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일단 내가 수능까지 끌고 가겠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의 내용을 폭발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띵 시험 치르고 나선 안 보죠 당장은.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한 게 학교 시험 대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능은 누가 낸다고요? 평가원이. 전범위에 걸쳐 정확히 20문제를, 그다음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법 다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교재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 시험 대비는요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로 진행하신다. 교과서 철저하게 봐야 되고 거기서 정성도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열심히 공부했어? 뿐만 아니라 너 진짜 이거 충분히 본 거 맞아? 꼼꼼하게 본 거 맞아? 그러니까 교과서 혹은 수능 특강 이런 데 귀퉁이에 있는 정말 허를 찌르는 그런 것도 출제를 합니다. 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왜냐면 학생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군 1등급, 심지어 누군 9등급으로 이제 가려져야 된다면 진짜 지엽적인 것도 내는데 평가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유형 자체로 혹은 이 독해를 할 때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데 시간적인 압박을 주고 그걸 버텨내는가까지도 평가원이 요구하는 하나의 능력이라면 무지성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교 시험에서 1등급 받았어. 당연히 이 질문해준 친구가 자만에 빠져있진 않겠지만 당연히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견한데 그때 학교 시험을 대비하면서 자기가 익혔던 내용이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까먹었다 하더라도 수능 대비 강의를 통해서 이게 바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죠.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학년 때 정법에 대한 학교 시험 대비를 통해서 익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되살리되 이제부터는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매 주제마다 출제 비중 그게 전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의 변화 정답률 왜 학생들이 힘들어했을까 최근 수능 문제 또는 의미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왜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는가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은 나름 높은데 이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버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질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끝에 있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상당히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어야 어차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수능날 20문제를 30분 동안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해주는 능력까지를 갖춰야 된다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웬간에서는 학교 시험은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막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준비한 대로 탁탁탁 푼 다음에 남은 시간 뭐 20분 남았다 그럼 자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수능 정치화법을 보는데 다 풀 다음에 잔다? 와 이건 쉽지 않죠. 진짜 만점의 실력을 갖추고 다 푼 다음에 검토도 하지 않고 따따닥 찍은 다음에 남은 시간 잔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거나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배우는 내용은 학교 시험과 뭐 수능 같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지성으로 덤비지 말고 강의 들으면서 출제 비중 유형 분석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 영역에 강의를 2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화법인데 그럼 정치화법에서 선생님이 정치화법의 전문가가 맞나? 이렇게 혹시라도 띠용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요. 선생님이 반성하겠습니다. 최적이 얼마나 정치법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과합니다. 농담이고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혼자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진들 그 다음에 또 조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연구실을 꾸려나가고 있죠. 그 다음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뭐 FM 자 시험장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자동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요 문제를 뭐 헤매지 않고 그러니까 막 끙끙대면서 막 2, 3분 걸린 다음에 답을 딱 낸 다음에 맞췄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 깔끔하게 딱 풀어주면서 뭐 1분 컷 요 문제는 1분 컷 다음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걸 2분 컷 할 수 있도록 하는 FM 필드 매뉴얼을 제시하면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시험 대비하면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하진 않죠. 자 내일 내가 학교에 갔을 때 학교의 분위기는 이럴 거야 시험 분위기는 이럴 거야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맨날 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니까. 근데 수능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사장이 자기랑 아주 낯선 그런 환경일 수 있고 가보니까 뭐 책상 크기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 자기가 맨날 익숙했던 앉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감독감님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 다음에 그때는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도전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되게 다채로운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수능은 딱 하루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좀 긴장감 넘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충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해드리면 학교 시험 대비와 수능 대비는 배우는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급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리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강의를 예를 들어볼게요. 현장 버전 있잖아요. 기념완성 현장 버전. 그건 일단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소개합니다. 근데 코어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코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수능에 최근 들어 주목하고 있는 주제만 딱 간결하게 요약하면 30강으로 딱 끝나. 그리고 또 어떤 강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10끝으로 1등급에 이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10끝 강의는 또 다른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강좌 자체가 다르고 교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그러네. 이제 내가 10끝으로 배운 내용이 개념 완성, 시스템 개념 완성, 수능 대비로 온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완급 조절이 완전 다르구나. 그 다음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 하는 얘기 중에 영리하게 공부하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가급적이면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뽑아낼 수 있는 성적, 점수는 높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리한 공부가 필요한 게 바로 수능입니다. 마지막 가서는요, 이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트렌드를 반영한 적자생존 모의고사 최종 이제 최적화 파이널. 완전히 너는 최적의 빙의해서 시험장 들어간다. 여러분, 선생님이 수능 정치화법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설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고 틀리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선생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겠죠? 안 해요. 에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또. 아니,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틀려요. 선생님 정말 어려우면 선생님도 시간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부족해요? 선생님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각오로 강의합니다. 현실은 어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정치화법의 표준인데 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쫄지 않죠, 당연히. 왜? 준비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한 친구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능날까지, 그때까지 긴 시간이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완성을 한다면 내가 왜 틀려? 내가 왜 시간이 부족해? 최적 선생님과 함께 그 연구실에서 만든 컨텐츠와 강의를 듣고 소화를 한 내가 왜 틀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법이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좀 뭐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배짱도 필요하고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이게 진짜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편하게 할 겁니다. 왜? 다 가르쳐 드릴 거고, 다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만점으로 이끌기 위한 절대 전혀 부족하지 않은, 혹은 넘치지도 않는, 너무 과하거나 막 넘치면 그것도 효율적인 공부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선생님의 이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강의와 교재로 보답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10급 그리고 정치화법 1등급에 대한 그 경험을 수능까지 그대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정치화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온다?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CJ 랩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적자 생존 파이팅!